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똑같이 벌어도 누구는 세금을 더 내고 누구는 세금을 덜 내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죠. 밤새도록 일해도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 겨우 넘네. 월급쟁이보다도 못하니. 그건. 동네에서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 온 가족이 매달려서 편의점 일을 하고 있지만 매달 가져가는 돈은 월급쟁이보다도 못한 현실에 한숨만 나옵니다. 이것도 사업이라고 만만치가 않네. 가만, 교환이는 사업 잘 되고 있나? 다른 친구들의 상황은 어떨까? 궁금해서 전화를 겁니다. 나야 장부. 어떻게 사업 잘 되고 있어? 나야 뭐 동네 편의점이지만 넌 사업 크게 벌이고 있잖아. 너랑 어떻게 비교하냐? 사이즈가 다른데. 뭐? 2억이나 세금 폭탄 맞았다고? 제때 꼬박꼬박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데도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정교환 씨. 증명 서류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는 게 추징 사유인데요. 아이고, 이걸 어쩌냐? 그래, 알았어. 장부 꼭 쓰라고? 알았어. 이거 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간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야? 그래. 이제부턴 매출과 매입 장부를 꼭 써야겠어. 거리도 시원치 않은데 세금 폭탄까지 맞아선 안 되겠죠?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그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여보, 아니, 봐봐. 내 친구 교환이 알지? 정교환 말이야. 그래, 고등학교 때 친구. 지금 카페 하고 있다며? 글쎄, 그 친구가 이번에 2억 세금 폭탄 맞았대. 왜? 세금 떼어먹다 걸렸대? 아니야. 소득 신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증명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대. 어쩌나?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그게 지금 문제야. 걔 세금 폭탄 맞으면 어떡해? 이제부터 장부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이름처럼 매사에 성실한 아내 강성실 씨. 며칠 동안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뾰족한 수를 찾습니다. 과연 해법을 찾았을까요? 여보! 여보! 잠깐 이리 나와봐! 지금 우리 편의점 장사도 안 되고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일하는데 장부 정리하자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세무사를 쓰면 돈도 많이 나오고 답이 없어. 답이. 내 이름이 뭐야? 장부 아니야. 장부. 사나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될 거 아니야. 직원을 쓰든 세무사를 쓰든 양당 간에 결정 내려야지. 아이고, 답이 없으니까 노장부지, 노장부! 그럼, 당신 이름은 강성실이니까 이름에 맞게 성실하게 당신이 직접 장부 다 작성해. 누군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냐? 할 줄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티격태격 말싸움을 벌이던 순간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에휴, 대장부인 내가 참는다. 여보세요? 간편의 씨는 장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장부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 뭐라고요? 간편 장부? 그게 뭔데요?
노장부 씨의 편의점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간편애 씨. 간편정보를 사용하면 굳이 직원을 두거나 세무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예, 다음에 봐요. 간편정보 그게 뭐래? 그 직접 작성하는 건데 되게 쉽다네. 말이 쉽지. 되게 복잡한 거 아니야? 아, 세무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그건 그래. 그리고 간편장부 일단 쓴다고 쳐. 그 외에도 세금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도통 모르니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간편장부는 뭐고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장부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요? 현재 이 자영사업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부를 통해서 내가 물건을 먼저 사고 팔 때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야 납세 의무가 주어지고요. 1년 동안 사고 판 거 필요 경비 같은 계산해서 내 소득이 얼마인가, 얼마를 남았는가를 보면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든지 뭐 이럴 때는 또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분야로 가서는 내가 사업장과 관련된 건물이 있다든지 이러면 또 재산세를 내야 되고. 네. 그게 또 만약 재산세가 고가여서 고가일 건 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되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부가시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되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에 대한 납세 의무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네요. 네, 주인공 이 노장부 씨가 지금까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잖아요. 장부를 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이 그 소득세를 계산할 때 네. 기본 원칙이 장부를 작성해서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예, 그런데 장부는 이제 복식장부하고 간편장부가 있는데요. 네.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게끔 만든 게 간편장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문구점에 가시면은 그 간편장부 달라고 하면 사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세청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거기에 간편장부 서식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그 프로그램도 공짜로 제공되기 때문에 손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복식장부가 아닌 간편장부만 작성을 하더라도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본인의 모든 경비를 그 간편장부에 반영을 한다면 네. 절세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노장부 씨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잖아요. 이럴 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나요? 예,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연 매출이 4,800만 원이 넘어가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네. 그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예예. 네. 예. 그리고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계로 작성한 그 경비율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4,800만 원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상 이하에 따라서 예. 작성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세금을 받을지도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간편장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간편장부는 가계부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도소매업 같은 경우가 약 한 3억 원 이하, 음식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1억 한 5천만 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자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거기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산출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한 거고, 안 오면 어떻게 될 건가? 안 오면 이제는 기장을 장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가산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네. 종합소득세를 내는 분들은요, 어떻게 절세를 해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정부 정책에 따라 세법에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되는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세가 안 되게 하는 제도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해서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득공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면은 그 한 명이 소득이 많고 그다음에 한 명이 소득이 적다면은 소득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이렇게 몰아주어서 그 과세 소득을 줄여서 세율을 낮추면은 절세가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영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건 연간 그 노란우산 공제 납입액에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에 따른 세금 혜택을 잘 확인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